뭐 있어요? 사전투표 첫날 오전 9시 현재 2.19% 동시간대 최고치 나왔고요. 속보 전해드립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덕훈 비대위원장이 사전투표 반드시 해라. 그래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어떤 분위기를 감지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자주 가는 매일 단골로, 매일은 아니죠. 한 2, 3주에 한 번씩 단골로 가는 그 미용실이 있는데 미용실 원장님의 어머니가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찍으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투표를 안 가신다 그랬대. 어머니가. 포기요. 예, 포기. 그래서 이제 이 원장님은 40대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왜 지난번처럼 가서 투표하지 그래? 뭐 이렇게 이제 약간 놀리듯이 어머니와 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볼란다. 이렇게 야 약간 좀 이제 체념이나 포기한 듯한 보수층에 그런 분위기가 감지돼서 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 투표 사전투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푸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비슷한 여론을 어제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모 찜질방에서 아주머니들, 그러니까 할머니들 한두 분, 세 분이 모이셔가지고 그렇게 이종섭 그 장관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일반인, 왜 욕, 그러니까 왜, 그 피의자 피자를, 이종섭. 그러니까 호주 대사 임명권과 사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정부 너무하다라고 그분들이 찍으신 분들인데 그렇게 욕하고 있던 모습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이 바닥민 심은 다 뒤집어졌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연설 들어보면요. 범죄자 얘기, 내지는 우리를 믿어달라.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죠. 범죄자에게는 제가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를 믿어달라. 아니, 무슨 종교입니까? 이제 선거가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까지 지지가 그럼 따라올 것이냐. 그동안에도 지지층 결집을 계속 시도해왔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더 이상 결집될 지지자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막바지까지도 계속 지지층 결집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짓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저는 뭐 엄청 어려운 선거를 겪을 것이고 선거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온 게 있고 거기에 따른 성적표를 받는 것인데 아유 그동안에 이런 성적표 받기 싫었으면은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맨날 학교 와서 놀고 떠들고 이웃학생 때리고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있을 때 잘하지. 그러니까 지금 퇴학을 명받기 직전에 와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듭니다. 이제 저도 동감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그 개헌 저지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당 대표가 선거를 하면서 우리가 개헌 저지선을 호소하는 거예요. 개헌 저지선이 101석이거든요. 그 이상은 주셔야 된다. 투표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 거의 신앙 수준에 그 지지층이 있잖아요. 절대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면 최소한 지금 현재의 103석 그걸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토끼라도 잡자. 지금 말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뭐 투표를 포기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그건 부끄러운 거거든요, 지금.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평가를 보수 자체도 아, 잘못 뽑았다. 창피하다.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나 투표장에 가면 예전에 내가 뽑았던 내 스스로가 창피할 것 같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표 포기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최소한 103석이라도 면피하자.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어떤 그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103석이 유지가 돼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비례랑 한번 지역구랑 딱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양당 모두 공히 주장하는 거는 수십 곳 정도가 박빙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뭐 박빙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막상 열어보면 아무리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고 먹물을 던져서 상대방을 악마화해도 그래도 18%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당시에 김기현 대표가 저는 지금 선녀로 보여요. 더 잘했던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이게 제 주관적 느낌인데 뭐 이런 평가도 있겠지만은 전 이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103석을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했는데
그때 이겼던 지역구가 예를 들면 평택의 유이동 그렇죠. 의원이라든지 네. 인천의 배준영 의원 뭐 이런 분들이에요. 아니면 뭐 송파의 갑의 뭐 김웅 의원 이런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송파 갑 그때 김웅 의원 당시 2천 표 차이로 겨우 이겼거든요. 지금 2천 표 뒤집히는 건 1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전 송파 갑 지역도 매우 국민의힘이 위험하다는 입장이고 송파가 두 곳 다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배현진 빼고. 을 빼고는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현진 빼고는 평택 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평택 같은 경우도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은 차이에서 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강화 옹진에 있는 배준영 후보도 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이 세 지역구만 예를 든 이유가 이 세 지역구가 만약에 민주당에게 넘어가면은 딴 지역구는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103석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세 지역구만 빼도 백석이 무너지거든요. 그럼 여기만 무너지겠습니까? 대전은 안 무너지며 PK는 지금 장례찬 후보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표 샘플로 세 개를 얘기한 건데 예, 예. 이 정도 계산하면요. 예. 즉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 그러니까 백석, 법야권 200석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니 200석을 걱정할 거였으면 진작에 잘했어야지 인재 와가지고 혈서 쓰고 머리 깎고 함거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없는 표가 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사필 기정이고 자업자득이고 저는 뭐 마땅하게 좀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좀 하나만 더 추가드리면 200석 이거 가지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도록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만들고 있는데요. 불안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석이라는 것이요.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으로서 200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거부권을 9번, 10번 씻어도 대통령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이 그동안에도 맨날 제의도 하고 탄핵도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범죄자들을 우대하고 범죄자들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정권이 있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국민들께서도 200석을 야권에 주고 국회에 권한을 줘야 윤석열 정권의 그런 여러 가지 무도한 점들이나 불법적인 면들에 대해서 진실규명이 가능한 필요 최소한의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걸 야당에다가 힘 실어준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그렇죠. 국정이 안정이 될 수 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네. 그걸 지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력은 국민한테 있는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왕처럼 마음대로 하거든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전제국가고 독재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심판해 주는 거예요. 오래 기다렸죠. 2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들은 투표장에 나가서 법야권 200석을 주겠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들이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어 지금 정우천 후보 얘기한 것 같아요. 혈서 쓰고 머리 깎고 그 항거에 들어가서 네. 절박함을 보여주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서 죽겠다는 말 하지 말고 혈서 쓰고 머리 깎고 말하자면 그 한 거에 들어가면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세 개 다 하라고 하지 말고 근데 두 개만 할게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지금 보면 나는 서서 죽겠다. 어 2조 심판. 어 범죄자한테 머리 숙일 수 없다. 누가 범죄자의 머리 속이래요? 이 선거는 국민한테 누가 더 잘 굴복하고 잘 지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 정치는 그런 것이죠. 범죄자라는 말을 계속하면 사실은 이종섭, 윤석열, 김건희, 디올백, 주가 조작, 장모님, 장모님 뭐 이런 것도 같이 동시 연상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객관화라고 보거든요. 그 손자병법도 집히지기. 아니 백전불패. 그 객관화가 네.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자기 객관화가 없어.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국민들이 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냉철하게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